김홍남 씨. 에이. 반갑습니다. 53세의 신인 트롯 가수 김홍남입니다. 반갑습니다. 53세의 김홍남 씨. 예.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선글라스가 아주 멋지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예. 젊어 보이세요. 아유, 희진 씨 너무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 무대 때 예. 개구리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 특히 홍남 부두님들의 합창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합창하시는 이유가 좀 특별하다면서요? 예, 저희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아, 제가 혼자서 라이브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또 홍남부도 우리 팬들이 같이 제 목소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큰 목소리를 해가지고 아~ 같이 함께 날 도와주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하기 힘들까 봐 팬들이 예. 더 크게 불러주는구나. 더 크게. 그, 심지어는 제 목소리보다 더 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고맙다라는 거를 감사합니다 홍남부도. 있어요. 너무 든든합니다. 저도 다음번에 홍남부두처럼 저도 노래하기 힘들 때 우리 팬들이 좀 불러줬으면 참 좋겠네.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홍남부두님들의 합창이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새로운 노래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도로라는 노래고요. 오도로? 예예. 같이 춤추자, 같이 즐기자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노래라서 들으시면 그냥 몸이 자동으로 움직일 만한 노래니까 우리 홍남부두뿐만 아니라 우리 또 와주신 우리 또 다른 또 우리 또 방청객분들도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도로의 뜻이 춤추자라고 합니다. 춤하면 예. 사실 저 김희재도 한 춤 하거든요. 어, 알죠. 오늘 선보이실 비장의 춤이 있습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럼 배워볼까요? 자, 음악 한번 주세요. 요거 오늘 준비하신 비장의 춤 맞나요? 예. 제가 볼 때 그냥 막춤 추신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제가 키우고 있는 다나카라는 친구. 아, 예, 예, 예. 예, 그 잘자요 아가씨 챌린지 그 춤인데 오늘 좀 돌려 막아봤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굉장히 오도로 음악도 신나고요. 예. 이 춤이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따가 오도로 무대에 보여주실 때 저희가 단체서 여기서 전부 다 요거 같이 해주실 거죠? 아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홍남 씨에게는 아주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데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53세를 유지하고 계시다는데요. 아니, 어떻게 세월은 흘러가는데 혼자만 나이를 안 잡수시는 건지 어떻게 비결이 뭡니까? 아, 그냥 53세라고 우기면 됩니다. 남들이 의심하고. 아, 몇 살이에요 그러면? 53세? 예, 제가 53살이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이 됐어요. 그럼 몇 살이세요? 53살. 그 내 후년이 몇 살이세요? 53살! 쭉 가는 거예요. 아니, 우기면 53세가 된다. 아니, 그럼 여러분들도 우기세요. 그냥. 내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그죠? 예. 엔터테인먼트 CEO십니다. 예. 소속 가수 중에요. 다나카 씨가 있어요. 다나카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다나카는 지금 대만 스케줄 가가지고 아. 지금 시간 보니까는 아, 허거 먹고 있겠네. 허거. 아, 허거. 예. 지금 그럼 다나카 씨는 대만에 계시는 거고. 대만에 그죠? 있어요. 김홍남 씨는 여기, 한국에 계시는 거고. 여기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소속사 대표님이신 거고. 예. 그 대만에서 허거는 대표님께 쏘신 건가요? 아니 보니까 제가 그 법인카드를 벌써 긁었더라고 보니까. 아. 내가 그 정해놓은 가격인데 그거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네. 한국 오면 맴매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요. 예.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후한 대표님이라고 들었어요. 예. 다나카 씨에게 밥도 자주 사신다면서요? 아니 뭐 쏠 때는 쏘고. 네. 아니, 그리고 또 뭐. 잘하고 있다 그럴 때는 좀 많이 사주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다나카 씨는요 단독 콘서트도 하시고 굉장히 잘 나가시잖아요. 가끔 질투나지 않으세요? 배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다 제가 얻어야 되는 명성이고 인기인데. 네. 그 고놈이 다 가지가. 아, 대표님이 김홍남 대표님이. 예. 그 다나카 씨 인기를 질투한다. 질투합니다. 예. 배 아파 죽겠다. 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회사 CEO임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 홍보하려고? 예, 저를 홍보해서 다나카 이기려고.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요. 예. 다나카 씨랑 예. 김홍남 씨의 콜라보를 원해요. 두 분을 한 무대에 모시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오, 우리 더 트롯쇼에서 제가 1위 후보에 오르면은 그때는 같이 콜라보 무대, 둘이 딱 무대 같이 서서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파트 나눠가지고 다 하지. 다나카 다나카 옆에 홍남이 해가지고. 진짜 오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하죠. 약속해야죠. 1위 후보 되면? 예? 1위 후보 되면? 아, 1위 후보 되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들어볼까요? 팬사랑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홍남부두님들을 위해서 버트로쇼에서만 볼 수 있는 애정 표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밥 먹었어만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밥 먹었어가 애정 표현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아니 지금 김홍남 씨 팬분들이 굉장히 어려요, 젊어요. 근데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예, 그 밥은 먹고 다니냐 뭐 그런 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밥을 먹어야 또 저 뭐 할 때 응원해주고 그렇죠. 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어떻게 하는 거야? 팬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좋아합니다. 그쵸. 아, 내 스타가 우리 팬들의 이 식사를 신경 써주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힘여드는 초대서 오늘은 김홍남 씨와 함께했습니다. 이따가 오도로도 멋지게 불러주시고요. 여러분, 김홍남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